일단 어항을 만들었는데 이 어항은 해소와 산호가 섞여있는 짬뽕 어항이고요. 이제 락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락이 최소한 100kg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. 일단 락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희 인터마린 식구 중에 김이사님 잠깐 소개해드릴게요. 안녕하십니까, 인터마린 김이사입니다. 네. 앞으로 락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사님께서 설계하시고 제작을 하실 건데 다음에 이사님께서 만드실 때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굉장히 잘 만드세요. 최고.